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호구의 사랑에서 지훈 역을 맡았던 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Rookie actress Sara left a strong impression on the viewers through the recently finished drama Hogu's Love. She mesmerized the viewers with her flawless complexion, big eyes, innocent features, and excellent acting skills. She acted as a friend of Yui, so get the behind-the-scenes stories of the filming and learn about her honest feelings about her uncle, who is veteran actor Lee Jae-yong. Learn all about Sara right now. 도희의 과거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로 나왔고요. 지훈이는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픔을 가진 그런 친구예요. 지훈이는 결국 죽었지만 이제 죽어서도 도희 곁에 계속 머물면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Any difficulties playing the role of Jiun? 워낙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감정을 보여드려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이 컸었는데요. 그 놀이터 장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깊은 감정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거에 못 미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컸어요. Yui is your senior, but you two acted as friends in this drama. Any behind-the-scenes stories? 굉장히 좋았었어요.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금방 가까워졌고요. 도희가 제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도희의 어깨를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카메라랑 정면으로 얼굴을 박았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유이 언니랑 다 놀라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막 둘러싸여 있는데 저는 카메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뭔가 잘못됐을까봐. 그래서 그랬는데 촬영 끝날 때까지 막 걱정해주시고 연고도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춤을 주제로 한 네 가지 단편을 묶어놓은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그 중에 네 번째 단편 플레이걸은 이제 교내 일진 서클이 서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서열 3위인 일진 여고생 주희 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주희는 우선 그 다른 간부 주요 간부 멤버들과 대립하는 악역. 학창 시절을 많이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연기를 했어요.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상상하면서 소스를 가지고 와서 연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What is the most memorable scene from Playgirl in the Youth, chosen by Sara? 골목길에서 다른 학교 여학생을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밤에 야외에서 찍은 건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담배를 물고서는 친구를 때리는 장면인데 담배가 막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화면에서는 그 티가 많이 안 났더라고요. 네. How was it seeing yourself on the silver screen? 온몸이 덜덜덜덜 막 떨릴 정도로 막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딱 스크린 속에서 제 모습이 딱 나오는 순간 사실은 처음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기한 마음도 컸고 딱 영화가 끝나는 순간 울컥했어요. 뭔가 제가 촬영했던 그 상황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Sara는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홍조증이 있어요. 안면 홍조증이. 그래서 학창 시절 때는 앞에 나가서 뭔가 발표를 한다던가 음악 시간에 막 노래를 부른다던가 할 때 그때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데 그래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연기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연기할 때는 또 얼굴이 안 빨개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적성 맞는 건가?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삼촌의 영향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말 때쯤에 이제 연기를 본격적으로 너무 배우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방송연예과 진학을 결심하게 되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What kind of advice did Lee Jae-young, your uncle, who's also your senior, give you? 워낙 쉽지 않은 길이란 걸 아시기 때문에 독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말랐다고 운동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이 혼을 많이 내주세요. 부담감 당연히 있죠. 괜히 제가 누가 될까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많으셔서 욕심 같아서는 그분들의 장점을 다 닮고 싶어요. 근데 저는 김혜숙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엄마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 다양한 캐릭터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직은 저한테 배우라는 수식어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아였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e can look forward to Seora's bright future as an actress. Be sure to root for her future transformations in new production.